3월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제자리를 갖다 놓고 왜 이랬냐? 사람 마음 만흔들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작전이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관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기계적인 매매가 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겹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많이 올랐은 게 그게 파는 거죠. 정답이에요. 그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른 종목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될 텐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금리가 빠졌다. 작년, 원래 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식 쪽으로 당연히 다시 주식 쪽이 상승을 당하죠. 상품 하고 재등 이런 데 그다음에 가죠. 채권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주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현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이제 땡겨와서 현금화,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현실화, 뭐라고 그러죠? 현재화한 거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현금의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주면 돈의 가치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현금의 네. 가격이. 그 말은 주식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 좀 조정 좀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는 막 뛰는데 금리는 계속 빠졌죠.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연준이 돈을 막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금리 자체가 계속 1% 미만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일단 백신 이제 개발되고 나서 기대 심리가 막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이게 하나가 있었고 국제 유가가 3월 달부터 이제 20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었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지금 지금 뭐 60달러가 60달러죠? 넘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작년 8월 달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50에서 8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작년에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그 일단은 경기가 완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튀어져야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작년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걸 많이 샀어요. 뭐라고 사냐면 팁스, 그러니까 물가 연동채 물가 연동 채권.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예. 사가지고 그 연준 전체 자산에서 2% 정도 차지했었는데 이게 뭐한4% 정도 많이 늘어난 아, 거죠. 연준에서 그쪽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네. 물가를 리스크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 튀어가지고 이제 네.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키려고 막 움직였던 상황이었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인플레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상품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그 BI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체 시장이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2% 정도 넘게 빠졌을 때 그때 사실은 금리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디레버리징, 그다음에 네. 홍콩의 그 뭐, 내년도 법인세가 아니라 뭐죠? 내년도 돈 이제 벌어 예산을 쓰니까. 발표를 예. 할때그 재정적자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세금 인상한 거, 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같은 경우를 좀 올린 거 이런 것들 한마디로 유동성을 더 이상 안 풀겠다라는 해석으로 흩뒤면서 이제 그날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올라갔던 거는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했던 거. 인플레이션 3년 안에는 우리 목표 3년 후에 우리 목표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급등을 했던 거죠. 네. 인플레이션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금리도 안 튀고 뭐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자, 근데 갑자기 어저께 미국의 금리가 슬슬슬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일단은 응찰률, 이게 경쟁률이잖아요. 이게 보통 12개월 평균이 한 2.4배 정도, 7년 물건 경우는 2.4배 정도 되는데, 이게 2배 정도, 2.04배니까 2배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안 산다는 얘기죠. 채권 수요가 네. 줄어든 거죠. 네. 근데 특이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간접 입찰. 그러니까 미국 내 기관들 말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간접 입찰 같은 경우가 보통 7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12개월 평균이 한 63%, 64% 내외로 그 간접 입찰률이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되는데 어제는 38%밖에 안 됐어요. 절반 수준 정도 됐네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1.3%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지 하면서 그때 갑자기 1.61% 툭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1.5%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단기 금리도 다 올랐다고 얘기하는 그거야 뭐 전체적으로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 이제 막 움직였던 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많아요. 네. 뭐냐면 이게 채권 수요가 없으니 일단은 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가 채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튀는 거고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연준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채권 참여자들은 아니다. 이거 지속성이 있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더 거예요? 문제가 네. 인플레이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하고 지금 채권 시장 참여자들하고 충돌이 다르다. 빵 터져가지고 어제 그다음에 그제 상황이 그렇게 발달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오늘 왜 일본에는 왜 국채 안 사냐고 미국채 중국은 왜 안 사냐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간접 이렇게 응찰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올랐는데 이게 단순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석해도 돼요? 팀장님?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러니까, 또는 네. 그 미중 간의 마찰이 최근 들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뭔가 조치가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화두가 됐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중국 국채를 안 살 수도 있다. 네, 뭐 중국에서 네. 안 건드려버리면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금리가 튀다 보니까 보통 미국 국채가 튀면, 국채 금리가 튀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달러화가 보합 근처에 있었는데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는 약세폭이 컸어요. 사실 오늘 요즘 들어서 얘기가 환율이 거의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르내리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이 엄청 좀 이렇게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거기다 또 오늘 MSCI 리밸런싱이 네. 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체 지문에서 0.1%가 빠져나가니까 한 7천억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물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하루였었어요.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